간밤사이 전해진 주요 외신 소식들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럽과 중국 사이에 전해진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는 10일 유럽 쪽에서는 중국 방문 예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해당 만남이 무산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오는 10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기로 했지만 어떠한 이유 없이 일방적인 취소가 현재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지난주에 유럽 정상회의에서 나왔던 대중국 디리스킹이 거론된 건과 관련해서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또 이러한 조치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이유는 얼마 전에 바로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등 여러 가지 원자재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서 다시 한번 방중 취소 통보를 한 것이 굉장히 공격적인 움직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중국 측의 원자재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유럽으로 수입되고 있는 갈륨 71%와 게르마늄의 45%가 중국산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일방적인 움직임에 유럽 측에서도 우려의 말을 공식적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집행위 대변인은 이와 같은 수출 통제는 글로벌 평화를 지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넘어서 유럽과 중국 간의 갈등도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계속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리비안의 소식입니다. 이번에 아마존 유럽 시장에 300대 차량을 인도했다라는 정확한 수치가 공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분위기는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리비아는 아마존의 주문을 받아서 제작한 이번 배송용 전기밴을 유럽에 인도하기 시작했고요. 향후 수주 안으로 독일에만 300대 이상의 차량을 인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아마존이 2019년에 리비안에 주문했던 10만 대 물량 중 일부분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인도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리비안의 최대 주주이자 고객으로 꼽히는 아마존은 미국에서 지난해 이미 3천 대 리비안 차량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사실 작년 말까지 만 대 이상의 차량을 배치하겠다라는 목표치를 세웠지만 리비안 층의 부품 공급 문제로 인해서 목표량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죠. 하지만 리비안이 이번에 2분기에 좋은 인도량 실적을 발표하면서 앞으로도 좋은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분기 인도량은 만 대를 넘어서면서 1분기 대비해서는 59%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에 지난해 80% 넘게 폭락했던 리비안의 주가가 지난 일주일 사이에 무려 4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무리할 수 있는 한 주 동안도 리비안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애플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4G 기술과 관련해서 침해 소송 다시 한번 패소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영국에서 있었던 소식인데요. 애플이 옵티스 특허와 관련해서 1심 판결을 다시 진행해달라라고 요청했지만 영국의 항소법원은 해당 판결을 기각을 한 상황입니다. 이 옵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애플을 상대로 4G 관련 기술의 특허 8건을 애플이 침해했다라는 소송을 2019년부터 제기해 왔습니다. 애플 측에서는 당연히 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영국에서는 해당 4G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애플은 앞서서 미국에서도 옵티스로부터 패소한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원화로는 3천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었는데 이번에 영국에서도 추가적으로 패소하면서 거액을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영화관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난해 대비해서는 조금 높아진 수익률과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상반기에 티켓 판매 수익만 놓고 봤을 때는 4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는 20% 정도 올라왔지만 팬데믹 시즌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21% 정도 매출액은 하회하고 있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올 여름에 여러 가지 대작들의 라인업이 나와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기대감을 완전히 내려놓기는 이르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일단 8월까지 지켜보고 3분기에 매출액을 확인해봐야 올 한 해 영화관 시장의 전반적인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내에서도 영화관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CGV 같은 경우도 현재 주가가 영화 표값보다 저렴한 주가다라면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데 영화관 관련주들 올 한 해 분위기를 지켜보기 위해서는 8월까지의 추이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이은주였습니다.